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암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참으로 이 아가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에스겔서 16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일단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때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 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고 패물을 두르고 아름답게 놓은 것이에요. 13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할 때이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에스겔서 16장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그 태어난 땅이 가나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비가 아모리 사람이다. 내 어머니가 헷 사람이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세웠지만 그러나 근본 그 땅은 가나안이 땅이에요. 근본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땅이 먼저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그들을 내치고 그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으로 구약에서는 비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심령이 근본 가나안 족속, 죄악이 가득한 족속,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변화받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접목이 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말한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 어여쁘고
어여쁜 사랑의 여인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버려진 자 같았던 자야. 그리고 버둥버둥 거리고 그렇고 있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름답게 그를 만드신 것을 말하고 있었죠. 에스겔 16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읽었던 것을 생각하면 들의 풀같이 많아졌어요. 인생들이. 주님이 그들을 번성케 해서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났어요. 자라났는데 심히 아름답게 자랐다는 거예요. 유방이 또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라났다. 오늘 아가서 4장에도 내 머리털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때가 돼서 내 옷을 너에게 덮여서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악을 가려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옷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그 옷을 덮어주고 가려졌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보는 그 눈이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아름답게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더럽혀지고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6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였냐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그리고 또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상하고 깨지고 또 상하고 깨지고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슬람미 여인이 나는 어떻다 그랬어요?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랬어요. 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죄로 검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상처투성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싸매고 기름으로 붓고 그들을 아름답게 옷을 입혔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의를 기대하거나 의를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참으로 너는 내게 아름답고 어여쁘다. 주님이 아담을 짓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심이 좋았다. 심이 좋았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아주 사랑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을 가니까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담을 지으실 때는 주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그 아담을 볼 때 이 땅에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바라보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시는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성취하실 것까지 계획하신 주님이 그것을 다 보고 알기 때문에 그 아담을 볼 때 내 마음에 흡족하고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히 좋았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참으로 아름답고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야를 말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예루살렘이 된 그의 신부가 된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님의 눈에 참으로 어여쁘고 어여쁜데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신부가 베일을 쓴 거예요. 베일을 썼어요.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얼굴에 머리에 거룩한 베일을 쓰죠. 아름다운 베일을 쓸 때 그 눈이 비둘기 같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길리앗의 비둘기 같은 이 비둘기는 아주 눈이 크고 아름다운 눈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길르앗의 비둘기 같다라는 얘기는 항상 이 비둘기는 눈에 눈물을 먹은 것 같은 비둘기예요. 근데 비둘기를 우리가 구약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 제물에 이 비둘기를 받으셔요. 왜? 비둘기는 정한 것이에요. 짐승 중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상징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순결한 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순결한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순결한 눈을 가질 수 있느냐, 정한 눈을 가질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눈으로 나와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면 내 눈이 밝아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눈이 밝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눈은 밝아요. 하지만 내 심령이 어두우면 내 눈은 어둡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분명히 내 눈이 밝고 내 눈이 밝아야지만 내 몸이 성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 눈이 밝으려면 내 심령이 밝아야 돼. 내 심령에 빛이 임해야 돼요. 그 빛은 생명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 순결한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내 심령은 순결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내 눈은 순결한 눈이 되어지는데 비둘기 같은 그 눈을 바로 우리 눈에 눈물이 머금은 눈 어떤 눈이겠어요? 정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말처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진실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회개를 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순결한 심령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 의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그 더러운 죄에서부터 벗음을 입은 은혜를 입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눈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너울 속에 내 눈은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진 자의 그 눈은 반드시 그와 같이 그 은혜를 아는 순결한 눈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야. 정결한 눈. 그럴 때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자, 이 길르앗 산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길르앗은 창세기 31장 48절에서부터 49절을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서부터 이제 도망쳐 나와서 아내를 얻고 모든 소유를 풍성하게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베델로 돌아올 때에 라반이 그를 추격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다 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돌을 쌓고 거기에서 서로 계약을 맺어. 자, 창세기 31장 48절에서 우리 49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한국말로 지금 갈렛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길르앗이에요. 그것이 어디는 길르앗이라고 쓰고 어디는 갈렛이라 쓰고 그런데 이것은 미스바라고. 그래서 미스바에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뭔가를 정해요. 이 미스바라고 말한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이 살피시옵소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심판하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모입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 무엇에서부터 돌아오는 거냐면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나서 그 고생길을 떠나요.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야곱이
그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떠나기 전에 창세기 28장을 보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그것에 그 돌을 세우고 이름을 벳엘이라고 합니다. 자, 벳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언약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갔다가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10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받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 베델에 세워진 이 돌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약속이고 그 십자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이 되어지도록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십자가의 언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드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에게 나아가서 있었던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을 겪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말하죠. 자, 라반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 거했던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 친척을 말해요.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바로 가나안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내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옛 친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십자가의 언약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지만 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야곱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아내를 얻었고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겪었지만 아내를 얻었고 많은 자녀를 낳게 되어졌고 주님이 원하는 많은 소산을 얻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얻도록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뺏으려고요? 다시 말하면 죄의 사람을 주장하는 마귀가 이것을 뺏으려고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쫓아왔지만 어디서? 이 길르앗에서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요. 손대지 마라. 결단코 손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미스바의 언약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손댈 수 없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손을 댈 수 없게 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손을 댈 수 없게 하셨어요. 세상 신은 우리를 절대 손댈 수 없어요. 세상 신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그 라반에게서부터 빼앗아 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는데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털을 비유했어요. 머리털이 뭐예요?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 머리에 있는 털이 머리털이죠. 자,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죠. 바로 주권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리털이 있어요. 이 머리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구약의 나시린. 샘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나시르는 태어나서면서 그 머리를 깎지 못하게 합니다. 그 머리를 깎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도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새로 머리털이 나게 해요. 샘손도 보면 그 나서부터 머리카락을 길러서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해서 그 머리카락이 자라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데릴라에 의해서 그 머리털이 깎이게 되죠. 왜냐하면 사사기 16장 17절에 삼손이 그 데릴라를 사랑해가지고 그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머리카락이 있으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서 여호와의 힘을 갖게 되지만 이 머리털이 밀려버리면 그는 힘이 약해져서 다른 이와 똑같아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나는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생각을 가진 자라면 나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길르앗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시작입니다. 절대로 세상 신이 와서 건드리지도 못하는 약속을 가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 신이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찰랑찰랑 어떻게? 길라 산기슭의 눈 염소같이 아주 찰랑찰랑 내게 누워있어요. 주님 앞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머리카락이 기대어 있고 그 머리카락이 내 몸에 누워져 있는 그 상태 여호와의 신으로 살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리카락이 잘려진 자예요. 내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머리카락은 길게 길러야 된다. 이 말씀이 잘못 오해돼서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라. 그리고 머리에는 모자를 써라. 그래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모자를 썼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구약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신약의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야지 그것을 육적으로 그대로 행하면 안 돼요. 머리가 길게 길러진다는 것은 여호와 신의 이끌림을 받는 다스린이 되라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권세의 그 거룩한 두건, 성결이라고 써있는 제사장이 쓰는 그 두건을 쓰라 이 말이죠. 우리 생각은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주의 말씀의 거룩함으로 내 생각이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염소이지만 뿔을 가지고 들이받는 죄의 사람이지만 그 머리털띠 그 죄인을 지배할 때에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머리털이 긴 자예요. 예수님이 정말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 말이 여러분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만 나아가기만 하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이런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이 말은 내 심령이 항상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자. 억지로 금행을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바라보고 내가 그 죄를 어떻게 정말 이 죄를 졌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까라고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킨다를 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그 말씀을 지키려면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평강을 누리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는 길르앗의 그 증표가 있는 자예요. 악한 신이 절대로 날 것을 만지지도 못하고 나를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증표가 있습니다. 그 돌산,
십자가의 반석을 말하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반석으로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증표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하고 정말 또 상하고 또 상해서 보잘것없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단장시키시니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볼 때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부가 된 자를 볼 때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참으로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와 같이 사랑한 것 같이 그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타나지고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지고 아멘 그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가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너무나 귀한 하나하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1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이와 같을진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사랑 이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냥 푹 빠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너무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 죄악의 모습 정말 허물 많은 모습 부족한 모습 보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 내 사랑이라고 말하세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덧입으시고 그 옷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그러한 자로 그 약속의 길앗 증표를 가진 자로 정말 그 은혜를 입은 비둘기의 눈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